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전 세종 지역에 가서 이 공무원들하고 그야말로 이 소탈한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뭐 공무원들한테도 인기가 좋았고요. 자, 그런 근데 그 뒷얘기들을 갖다가 보도가 되지 않은 공무원들 그때 한 150여 명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지난 7일 날이죠. 유튜브에 숄츠 를 올렸습니다. 추가로 공개했어요. 이 공개된 내용,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로부터 배상금 1,000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거 전액 기부하겠다. 예. 자, 옳은 결정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아, 역시 홍준표답게 아주 시원하게 한마디인데요. 요즘 이제 곽상도 하고 그다음에 윤미향 판결 가지고 뭐, 이 말들이 많잖아요. 자, 한마디로 요즘 판검사는 셀러리맨이야. 아, 정의 수호자가 아니야. 뭐, 이 모래검사 유명, 그 모래검사 때문에 지금 홍준표 주가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래검사다운 일격을 가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오늘 뭐, 이 아무튼 주말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칠광구, 여러분들 뭐, 지금 뭐2030 세대들한테는 아마도 잊어버린 그 칠광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도 이거를 다시 이슈화 시키고 있어요. 칠광구 유전. 이것만 나면 뭐 우리 대한민국 완전히 팔짝 고치는 거죠. 쉽게. 이게 무려 말이죠. 이 가치가 이 매장, 지금 매장되어 있는 이 석유라든가 가스 이게요. 한 9천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일 간에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이제 유효기간, 50년 유효기간이 2029년도에 끝난답니다. 2028년도에. 자, 그래서 이게 끝나버리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특히 요즘은 이제 경제안보 시대인데 이제 큰일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달 중순경으로 예정돼 있는 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제 딱 기선을 잡고 좀이 협정을 협정이 죽지 않도록 미리미리 딱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될것 아니냐. 아, 이런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국익과 관련된 이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왜냐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국제법적으로까지 싸워야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군데군데 구석구석 잘 짚어서 균형 있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국익 관련된 또 외교안보 현안이라고 사안이라고 보는데 자, 요 내용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아이고 경제 문제 뭐 칠광구 뭐그 기름 나오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쭉 들어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 제가 압축해서 핵심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날 3기 32개 부처 공무원 3개 이시계 부처와 총 공무원 150여 명. 그게 간담회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실에서 오늘 유튜브 숄츠 형태로 추가 공개했어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요.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폭력, 이거 그다음에 기득권 이런 거싹다 없애버리겠다. 뭘로? 법에 따라서. 이게 법에 따라서 뭔가 쫙 정리하겠다.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요,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팔리고 있는 기사가 됐어요. 자, 그래서 노동개혁, 기득권 혁파, 공정한 경쟁, 그리고 노동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법치, 즉 노동개혁 민노총 중심의 불법 파업, 불법 행위, 파업만이 아니잖아요. 예, 불법 여러 가지 기득권적 행위, 이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중구조, 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는요.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산업 현장의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의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그 아니야. 아주 세요, 발언이. 그러면서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대통령인 본인이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예, 그래서 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요,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이 카르텔,
이 부정부패 카르텔, 그 다음에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라.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 잘 대처해 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제 그 UAE 이런 데를 다니면서 1호 영업사원을 다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느낀 소회를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국력의 집합체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도요. 군, 검찰, 경찰, 세관이 함께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마약 청정국이 최근까지도 될 수 있었는데 조직 총폭력배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 사무가 건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행안부의 조직국, 기재부 예산 씨는 마약 수사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서 도와달라. 그리고요, 직접 집에서 요리하는 거, 이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일화를 얘기했는데 어릴 적에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 프라이로 하면 들러붙었다. 그래서 5달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서 연탄 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든다. 그런 거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5살 때 이거 보면요. DNA에 이 직접 요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식약처에서 개최하는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좀 참석해달라. 이런 공무원의 요청을 받고요.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아, 옳은 얘기죠. 예, 정말 옳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건강학적으로 보면 이 짜고 매운 거 이런 거 좀 덜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짠 거 매운 거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리가들 얘기 들어보면요. 음식이 일정 수준으로 짜지 않으면요. 맛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MSG도 MSG지만은 맛내는데도 이 소금이 꼭 짠맛 맛이 아니라 다른 맛을 이렇게 키워주는데 소금이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음식들이 기본적으로 좀 짠 편이다. 왜? 소금이 안 들어서 짜지 않으면 맛이 안 나니까. 야,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한국인들이요. 이 과용 섭취하는 게 문제긴 문제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거야 뭐, 우리 대한민국 지금 국민들만큼요. 이 건강 관련 상식, 지식, 그리고 매일같이 건강 관련 기사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령화 사회 진입도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장수 비율도 제일 빠르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많은 지금 현재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느냐 70세를 올리자 이게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뭐 65세 돼도 팔팔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그 연세 드신 분들을 갖다가 노인으로 분류해서 무임승차하게 하느냐. 이게 국가 재정 거덜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지금 많은 이게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그 건강 관리를 잘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여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요. 이 국가 재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선 의보, 이거 닦일 수 있잖아요. 병원을 들어가면. 근데 뭐 대형병원, 대학병원 가보십시오. 아이고, 거기 가면 또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 다 환자같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각자가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저도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건강 챙기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우리 댓글 다루신 분들 너무너무 고마운데 저도 예, 건강을 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좀 피곤이 좀 누적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요. 예. 자, 이번에는 여기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이 배상금 1,000만 원 뭐 제가 엊그제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하고 이명수 기자 이거 100만 원 전부 손해배상해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이거 백은종이 계속 서울의 소리 저 용산서 이 데모도 요즘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1억 손배송에서 1,000만 원 딱 10%를 인정했어요. 법원이. 그러니까 이 백은종이는 뭐라고 했냐? 이 김건희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은데 사실상의 승소지만 내가 하승소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불법으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이런 사람들이 불법으로 녹취를 해서
녹취한 내용을 법원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방송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다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이런 잘못된 못된 버릇은요. 완전히 뜯어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예. 자, 그래서 이 천만 원을 받게 됐는데 전부 다 이거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는요. 기부는 뚫기에 지금 요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뚫기에 지진 피해 구호 송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이 김건희 여사 집에 반려견 반려묘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뭐 제가 바로 앞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읽는데,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의 이 페북, SNS를 보면, 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제일 잘 맞춘다는 사람이래요. 예. 자, 그런데 이 홍준표 시장, 뭐, 이 모두의 말씀대로, 이 화끈하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화끈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너무 직설적이고. 예, 뭐, 허기야, 직설적이라는 말이 꼭 나쁜 얘기나, 저도 뭐 성격이 좀 직설적이라서 가끔 지적을, 이 공직생활할 때 좀 들어봤는데, 저도 뭐 빌빌 돌려서 우회적으로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제가 한 50이라고 치면 홍준표 시장은 한 150이면 돼요. 이제 이게 바로 모래시계 검사의 특성도 그런 성격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지금 많은 광미양, 곽상도 플러스 윤미향을 광미양이라고 했네요. 곽상도 윤미향 판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딱 직격을 했어요. 하기야 요즘 판검사는 정의수좌라기보다는 셀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가 참 딱하다. 윤미향 사건 정신할머니를 등친 후한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을 오비했냐 아니면 검사의 무능인가. 자, 그러면서요.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엄청난 돈을 줬을까?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을 적용할 수 없었나?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앞서갈 수 있을까? 아, 이런 지금 이 비판, 반론을 제기했어요. 자, 이 뇌물과 관련해서는요. 곽상도 의원한테는 추징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변호사비를 줬다고 주장하는 돈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했고 50억 원은 뇌물 그리고 알선수재 이런 검찰 주장을 전부 다 기각하고 무죄로 봤어요. 그리고 이 윤미향 이건 뭐 제가 잠시 후에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좀 복잡한데 하여튼 윤미향한테 1,500만 원 선물했어요. 1억 원이 넘는 횡령 금액 중에서 1,500만 원. 야, 이게 등등. 예. 나머지 8개 이 죄목에 대해서 7개가 무죄고 횡령 일부만 유죄를 인정했어요. 이러니 뭐 그래서 검찰도 문제고 예, 수사가 잘못됐다. 그리고 법원 더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의 이러한 재판을 두고요. 그리고 이제 곽상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김만배가 50억 원을 이 곽상도가 아들을 통해서 내놔 달라고 졸라대고 있다. 요거까지 녹음 파일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곽상도인 건 현직 국회의원 아니냐? 이게 바로 주면 걸린다. 그래서 돌려서 줘야 된다. 돌리는데 어디로 돌리느냐? 아들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김만배 육성 파일을, 육성 녹음에서 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예. 왜 그러냐? 아들하고 곽상도는 따로 산 생계, 예, 이 별도의 독립형 생계다. 별도에. 그리고 김만배가 이렇게 줬다고 했어. 예. 아들을 통해서 달라고 했어. 이런 얘기 들은 얘기잖아요. 들어서 전달한 얘기. 전문 진술. 이거는요. 형사소송법으로 증거 능력이 없답니다. 법리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무죄 선언.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 단체에서조차도 이거 부패 카르텔을 조장할 거냐? 모두가 거의 다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윤미향은요, 제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선 제일 큰 게 말이죠. 이 횡령한 거예요, 횡령. 그러니까 이 횡령 액수가 무려 1억 35만 원이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 2011년도에서 2020년까지 근 10년간이나 정의연 법인 계좌로 들어와 있는 자금을 갖다가 개인 용도로 지출했어요. 그리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은 또 임의 사용했어요. 이렇게 해서 200여 차례 걸쳐서 총 1억 35만을 횡령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데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68차례 딱 1700만 원을 임의로 썼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유니온이 개인 계좌에 보관한 공금을 사용하였는데도 별도로 영수증을 내서 지출액을 보전 방식으로 횡령을 했고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 계좌에 공금을 보관해서 본인만이 수입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죄로 인정 안 했어요. 뭐라고 인정하고 뭐라고 했느냐? 검찰이 기소한 사안 중에서 윤명희가 명확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찰이 엄격한 증거로 증명한다. 또는 정의연 활동과 관련해 자금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법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가 증명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검사가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거의 딱 1,700만 원만 횡령으로 보고 1,500만 원 벌금만 때렸어요. 야, 웃기죠. 이러다 보니까 현직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요. 공익을 내세우는 단체에서 개인 계좌에 공금을 섞어 쓰고 사용처를 입증도 못하는 건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데 자칫 법원이 이를 정당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된다. 현직 판사도 이거 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원옥 할머니가 기부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근거가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검찰의 주장이요. 치매 상태임을 이용해서 이 국민성금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에서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시킨 거. 이거 준사기 혐의다. 이게 검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거 입증이 부족하다. 그리고 박물관 등록이 하자와 관련해서도요. 이 검찰에서는 윤미아이가 운영했던 전쟁과 역사, 인권,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학예사가 없다. 따라서 박물관 여권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있는 것처럼 가짜를 꾸며서 3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 법원에서는 박물관 등록에 하자가 있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예사 유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본질적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쉼터 고가 매입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왜냐하면 쉼터를 사는데 안성에 있는 거. 이거 주변 시세 확인하지 않고 7억 5천만 원에 매입해서 정의연의 손해를 입혔다. 이게 업무상 폐입니다. 이게 검찰 주장이거든요. 근데 법원은 뭐라고 되어 있냐. 당시 시세가 4억 원 안팎인지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예. 이러니까 뭐 인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인정된 게. 이렇게 해서 다 8가지 중에 7개를 전부 무죄로 딱 때려버렸어요. 얼빠지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이 홍준표 시장이 저런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칠광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인데요. 이 칠광구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한 5분 정도, 한 5분 하여튼 제대로 빠르게 설명해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우리한테는 잃어버린 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제주도 남방에 있는 칠광구 유전 대륙봉에 있는 유전인데, 야, 저도 이렇게까지 큰 줄 몰랐어요. 제주도 남쪽 2,000km. 아, 참, 죄송합니다. 200km 떨어진 바다 밑에 있는 남한 면적의 80%. 야, 이 정도 대륙붕이 지금 칠광구라는 거예요. 이게 한때 이 대륙붕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사우디보다도 많은 석유가 맺혀 있다. 이런 이 꿈을 우리 국민들한테 준 데가 바로 칠광구 유전이에요. 자, 그리고 70년대에는 가수 정란이의 히트곡, 제7광구 검은 진주. 요렇게까지 아주 노래가 히트할 정도로 잘 알려진 광구인데 내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이 되다 보니까 강제징용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더불어서 이 칠광구 문제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예, 이런 것을 의제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 본래 우리 한국이 개발을 하고 했는데 일본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일본이 끼어들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70년대 말에 이거를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는 이 광구 개발 기술이 전무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일 협정을 맺어가지고 공동 개발하기로 약속이 됐어요. 예, 약속이 됐어.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CO가 다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CO가 딱 끝나가면은요, 지금 문제가 뭐냐? 중국이 끼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하고 또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CO가 다 만료가 돼서 일본이 더 이상 한국하고는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 강공으로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 그래서 왜냐면은요, 우리가 또 그리고 굉장히 불리한 게 지금 이제 이 일본의 경우에는요, 일본의 경우에는 협정이 만료될 경우에는 과거 한일 어업협정을 통해서 양국 사이 바다에 그은 중간선을 근거로 해서 칠강구를 또 다 차지하려고 들 것이 아니겠느냐. 예, 왜냐면 한일 간의 이 어업협정에 준해서 중간선만 놓고 본다면 칠강구 대부분이 일본 영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이게 시효가 만료되게 놓아둘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불리하다. 그게 2028년도 이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그냥 한일 간의 공동 협정이 그대로 만료가 될 경우에는 이거를 누가 치고 들어올 것이냐? 중국이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까지 끼어들어 아, 우리한테도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이번에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단순하게 채굴 이 경제적 이익만 가지고 이 검토할 게 아니고 중국까지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여러분들 뭐 이 활동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전부. 예, 그래서 이 경제적인 명분보다도 이 안보 동맹 차원에서 한일 간에 또 한미 3국 간에, 그래서 일본과의 이런 협정을 유지 발전시키는 거 또 살리는 거 이런 걸 할 때 우리 한국이 힘이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도움도 청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일본이 말을 일본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서 이거를 국제법적으로 가지고 간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거기에서 싸우는데도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면 지금 제일 큰 게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제일 큰 게 미국과 한국, 일본 모두가 이게 뭡니까? 중국 견제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즉 동맹 차원에서, 한미 3국 안보 협력 차원에서 이거를 좀 다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 분석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칠강구 유전 이 문제 잘 다뤄야 된다. 오늘 조선일보 이 기사요. 이런 이 국익과 이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된 이 개발 의제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서 여러분들께 함께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도요, 이 자원 외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원 외교. 그 다음에는 경제 안보 외교. 그 다음에는 중국 견제 차원에서의 한미일 안보 동맹.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더군다나 뭐 에너지 뭐 이 석유든 가스든 이건 우리가 뭐 더 이상 강조하는 게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본래 우리가 우리 이 대륙붕 개발권을 거의 독자적인 개발권을 다 인정을 받는 그 당시에 78년도에 추세였는데, 이게 일본하고 공동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모두의 말씀대로 우리는 개발 기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70년대. 그래서 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거를 이 일본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이거는요, 그 공동 개발만 하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 일본 드네 오기 싫어? 빠져.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협정에는 반드시 한일 간 공동 개발. 딱 이렇게 돼 있어서. 현 규정에. 그래서 그러면 외교부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이 외교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교부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거 외교 기밀이기 때문에 다 밝힐 수는 없어. 그러나 계속 협의해 오고 있는데 일본이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지금 뉘앙스의 보도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이슈를 좀 까야 되겠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힘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일본이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ICJ라든가 여러 군데서 우리가 일본한테 게임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에 이 이슈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대로 잘못 끌어가갖고 협정이 만약에 파토가 나버린다, 연장이 안 된다, 50년 끝난 다음에 2028년도 그러면 중국이 반드시 치고 들어오죠. 아니, 동중국해에서 독점적 지위를 받으려고 미국하고까지 싸우면서 버티고 있는데 왜 이 대륙붕 칠강국 지금 9천조짜리인데 여기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일본 한일 간의 공동 개발, 그 원래의 협정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동 개발에 이제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